이어서 경기 끝납니다. 천안 현대캐피탈이 1, 2세트를 내주면서도 3, 4, 5세트를 잡고 자, 서브트 때리고 위치를 바꿨어요. 걸립니다. 그렇죠.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. 매치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. 서브를 쳐! 끝났습니다. 게임 오버. 네. 브로킹. 경기 끝. 케이비가 마운드라 잡아야 되거든요. 네, 현재까지는 황규현 선수 쪽으로 가고 있어요. 알렉스의 서브입니다. 자, 리시브 안 돼요. 쌍득점. 자, 이게 주신 대로 KB 손에 뭐 가장 큰 것이 서브잖아요. 그럼요. 자, 서브는 황규현 선수입니다. 리시브 안 돼요. 쌍득점. 그날인가요? 전유에 있습니다. 황규현의 강한 서브, 서브에이스까지. 자, 문성민 앞에 떨어지. 황규현의 서브입니다. 서브에이스. 끝! 오늘의 주인공은 황규현이니까요. 승점, 석점을 확보하면서.